도전 돌림판을 통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게 되겠는데요. 그냥 돌리면 재미가 없겠죠. KBS 창사 50주년 기념 1박 2일 특집인 만큼 네. 1박 2일을 오마주한 게임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. 아, 설마! 왜? 왜? 오! 아, 그거? 왜? 복불복! 복불복 3종 게임 세트 되겠습니다. 3종? 3종이네, 3종. 까다롭다. 총 3가지의 라운드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. 각 라운드마다 복불복의 결과로 1등이 되신 분은 저 6칸의 동전 중에서 한 칸을 자기가 원하는 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잠깐만, 그럼 3판이면 한 면으로 다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? 어, 그러네! 왜요? 무거워. 아니, 내려놔, 내려놔. 왜 그러세요? 됐어. 누나! 아, 됐어, 무거워. 왜 그래요? 아니야. 걱정하지 마, 나. 사실 오늘 캠핑 마냥 게임이 나아요. 근데 누나 진짜 도와줘. 누나 집은 딱 이 정도 팜플렛으로 딱 깔끔해. 더, 그래. 더는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. 오케이. 자, 첫 번째 복불복은 1박 2일의 명물 까나리 복불복입니다. 아, 까나리. 나 진짜 털 수도 있어. 아. 매주 1박 2일을 함께하고 있는 스태프가 숙련된 황금 비율로 제조한 까나리 카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네 잔이 까나리 카노. 아, 예? 한 잔이 아메리카노가 네 준비가 돼 있어. 이런 프로그램 다 있어. 1박 2일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.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뭐 좀 추측을 해보시죠. 똑같아. 이거는 우리가 몰라. 그러니까. 아. 오히려 까나리 같은 게 아메리카노일 수도 있고. 아, 나 알겠다. 알겠어? 네. 저 먼저 골라도 될까요, 혹시? 가위바위보 하자. 다 모든 걸 정정당당하게 하자. 오케이. 자,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! 오케이.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! 자, 가겠습니다. 네. 홍김 동전. 네, 깔끔하게. 상관없죠? 두 번째 저죠? 깔끔하게. 가운데. 어, 나, 아, 우리 동시에. 나 이거야. 이거. 나 먼저 썼어. 난 이거야. 아, 치사하게. 그럼 나부터 내가 시범을 먼저 보여줄까? 그래, 한번 가봐. 혹시나 시범을 모르잖아. 보여줘. 조세호 씨부터 그럼 한번 시범만 보여줘. 시원하게. 하나, 둘, 셋 하고 쭉! 여러분들. 그렇지. 오케이. 네. 자, 갈게요. 자, 하이, 하이. 하나, 둘, 셋. 자, 갑니다. 예. 자, 이제 까나리 짜리 좀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세? 너무 세?